국내 스타들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셀럽들까지 더 예뻐지기 위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필수로 한다는 뷰티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물론 헐리우드 셀럽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그래도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의 소망을 위해서 정말 멋진 전문가 두 분이 또 함께해 주셨어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재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여러분 반가우실 거예요. 연예계에서 뭐 대표 뱀파이어, 변치 않는 외모로 또 널리 인정받고 있는 분이시죠. 서정희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똑같으세요. 지금 똑같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항암 치료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해서 치료 받고 있고요. 이제 뭐 항암 중이니까 아무래도 부종도 많고 부작용도 많은데 아프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 같아요. 맞아요. 자, 몽신도 함께. 네,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왜 걸그룹이 한동안 쉬다가 음반 내고 또 착 컴백하면, 또 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가 하면 중년의 배우들도 새 작품을 맞아서 등장을 할 때 어쩜 이렇게 전하고 똑같지 해서 저희를 참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모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을 저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진천 선수촌에서도 부상 방지를 위해서 매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매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훈련을 많이 하고 나면은 온몸에 통증이 많잖아요. 그 통증을 풀어주고 또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야, 대체 어떤 방법일래? 뭘까요?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도 만들고 그리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까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 같이 보시죠.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하루 5분만 하면 몸이 바뀐다. 전신 성형 마사지. 나는 너무 짧은데요, 5분이? 5분이. 아니, 근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돼요. 네. 어떻게 5분 만에 전신 성형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가능해요. 믿을 수 없어. 자, 그렇다면 이 대중의 추앙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분들이 아름다움의 대표로 불릴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조건? 같이 보시죠. 누구십니까? 아, 이건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제니 씨 그리고 아이브의 장원영 씨. 요즘 뭐 새로운 세대의 정말 대표적인 미녀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얼굴 대세잖아요. 너무 예쁘다. 이분들 앞에 일단 여신이라는 말이 좀 여신. 고기 아닐까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 바로 일단 작은 얼굴로 시작합니다. 일단 작은 얼굴로 시작합니다. 작은 얼굴입니다. 맞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붓고 이렇게 되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두꺼워지기도 하고 펴지고 그렇죠. 그 아쉬움을 조금 달래보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작은 얼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사지라는 거예요. 5분 마사지. 5분 마사지. 5분이라고 하면은 마사지 시작하려고 준비하려고 저희가요 살면서 마사지를 안 받아본 그렇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아봤는데요. 5분으로 뭐 얼굴이 작아지고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겠네요. 지금 레이디 제이는 받아서 지금 작아지고. 좋아졌잖아요. 받아서 받은 거예요.